우리 찬양대 또 합주단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당일입니다. 어버이날 당일입니다.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은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에 1956년에 어머니 날로 먼저 제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날. 아버지가 좀 마음이 아프겠죠. 어머니 날로 했는데 이게 1973년에 이제 어버이날로 이제 다시 바뀌어서 제정이 되는데 처음에 우리나라가 어머니 날로 정한 것은 그 당시에는 효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 어머니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이제 그치고 아버지들이 이제 상해를 입은 아버지들도 많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머니들이 혼자 이제 자녀를 키우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주기 위해서 어머니 날이라고 이제 처음에 제정을 했다가 이걸 이제 효에 대한 개념으로 새롭게 이제 변화시켜서 이제 그 어버이날로 이제 1973년부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기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았는데 이 카네이션도 어머니와 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비스라는 미국의 한 여성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한 26년간 교회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섬겼는데 그때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말들을 계속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이제 아프게 되고 아이들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사랑하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때 그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 어머니에게 영전에 카네이션 한 송이를 이렇게 딱 드렸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그 후에 이 딸이 어느 모임에 갔는데 자기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달고 나왔냐 했더니 어머니에게 드렸던 그 꽃과 똑같은 그 꽃을 내가 달고 있으면서 어머니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달고 나왔다. 그래서 그 후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빨간 카네이션, 돌아가셨을 때는 본인의 자녀의 가슴에 하얀 카네이션을 다는 것을 하나의 행사로 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기리자 해서 이제 그 카네이션이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주 듣죠. 자녀를 키워봐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기 전, 또 키우기 전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 마음이 좀 느껴지는 거죠. 아, 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부분들이 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나 닮아 있다. 그만큼 신비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신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이 효에 대해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로 얘기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녀된 도리로서 해야 될 부분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런 효를 행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첫 번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위에 형이 7명이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대신에 왕을 삼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올 때 다 같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혼자 양을 치고 있었어요. 왜 양을 치고 있었을까?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중요한 왕을 뽑는 자리에 내가 막내이지만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은데 내가 왜 이 시간에 양을 쳐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부탁, 말씀이었겠죠. 양이 돌봐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가 가서 좀 돌봐줘라 해서 다윗은 그 형들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순간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은 이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고 도망을 칠 때도 그의 부모님은 여전히 이 다윗에게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다윗에게 찾아왔다. 그러면 그 형들 다 있는데 왜 다윗에게 갔을까?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이제 조금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떤 자녀를 가까이 하게 되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하는, 좀 편하게 대해주는 자녀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다윗은 부모님에게 상당히 그러한 마음들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편안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은 다윗에게 와서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도망 중에 막 도망 다닐 때에도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어요. 내가 혹시나 위험에 처하면 내 부모님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한 조치가 뭐냐면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방 왕에게. 왜냐하면 본인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 우리가 요셉을 볼 수 있는데 요셉은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그가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죠. 근데 형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제 흉년이 되어서 곡식이 필요해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뭘 물어봤냐면 너의 아버지 그분이 평안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요셉은 항상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불효한다는 게 무엇일까? 불효자다. 나는 불효자다. 이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불효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무심한 거죠. 부모님께 무심한 것, 이것이 불효입니다. 뭐 부모에게 뭐 이상한 것을 하는 게 불효가 아니라 부모에게 무심한 것이 불효라는 거죠. 이 무심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모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현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세대를 악한 세대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말의 때에 점점 더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인물의 또 한 명의 효를 행한 분을 들자면 바로 예수님이 그 효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옆에 있는 제자를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효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런 효를 행한 인물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효를 행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1절에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차원으로 부모님과 동등된 차원이 될 것 같은데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조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건. 주 안에서만 순종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만. 조건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들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자녀가 신앙을 갖게 됐어요. 친구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데 부모가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부모가 말합니다. 너 이제부터 교회에 가지 마. 너 신앙, 그 신앙 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 말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악한 일을 시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악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도 순종할 수 없는 경우로 주 안에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주 안에서의 의미는 당위성입니다. 당위성. 이건 조건이라기보다는 네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래서 다른 곳에 믿음이 없을 때보다도 주 안에 있을 때 더 순종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더 깊이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녀로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랑의 모형이 되는 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 안에서가 우리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안에서 네가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나아가면 너의 믿음이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 부모님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너의 신앙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이유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거죠.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라는 말이죠. 주 안에서 너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것을 하라. 이런 어떤 조건, 주 안에서가 당위성 아니면 성장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도 나아가는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과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교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선교를 가지 못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제사라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들이 다른 가족에게 있는데 본인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원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드리는 부모님에 대한 시각 또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다른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과 충돌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 가족이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부모님을 제대로 순종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거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와야 되는데 부모님에 대한 부분이 압박으로 오게 되면 너 제사 드려야지 그게 무슨 생각이냐,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냐, 너의 믿음이 그런 거냐 하기 시작하면 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사회적 영향도 그러한 작용을 하죠. 우리는 예전에 대가족 제도에서 효를 아주 중요시하는 가정에서 그런 가정생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서는 이 대가족이라는 제도는 거의 볼 수가 없죠. 지금은 핵가족이란 말을 오히려 더 훨씬 많이 쓰지 대가족이란 말은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효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 어르신들을 통해서 당연히 자녀로서 해야 되는, 부모님께 해야 되는 부분이 마땅한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연약해졌다는 거죠. 사라지고 있다. 그냥 인간과 인간의 관계. 왜냐하면 이것이 서양의 어떤 하나의 문화로부터 오는 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양에는 이 효라는 단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효라는 단어가 그냥 자녀의 도리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고 효가 명확한 뭔가가 없어요. 그냥 개별적인 인격 자체의 중요성을 따지는 거지 그거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부모와 자녀라고 마땅히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말이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꼰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현상이면서 동시에 이게 어디로 들어왔냐? 가정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말을 하면 또 라떼는 말이야 시작이군 꼰대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자녀가 어릴수록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인 현상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말씀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해야 되느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에는 어떤 조건 단서 앞에 구절이 없습니다. 그냥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출가해서 따로 살든지 저 멀리 유학을 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든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2절 말씀은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말씀이죠.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가져와서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복 주는 내용이 장수에 대한 복이 있다는 거죠.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성경에 찾아보면 이 장수에 대한 복이 몇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는 자가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어미새와 새끼새가 있을 때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새만 취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다. 정직한 저울추를 두는 자가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장수할 것이다. 이런 많은 장수의 복이 있는데 오늘 또 하나의 복을 알려줍니다. 장수하는 비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아, 그러면 오래 살려면 지금 오래 사는 사람들은 다 효자구나. 예,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은 거죠. 여기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의미는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삶의 어떤 수완,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모와의 사이가 좋아지고 사회적으로도 안녕하고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될 확률이 많고 내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확률이 많아서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그 수명대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복이 부모 공경에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면 이 복 앞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십계명에서 가져온 이 계명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 뒤에 약속은 없습니다. 계명만 있어요. 그러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아니죠.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근데 거기에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대대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약속이 있는 말씀이 두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약속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가정 안에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순서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첫이라는 단어도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최상의, 주요한, 그러니까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약속 있는 최상의 중요한 계명이 두 번째 계명, 그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그 계명과 함께 이 계명이 또 중요한 계명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과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10계명 얘기할 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가지는 계명.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성경은 이렇게 4대 6으로 나누고 있나, 십계명을? 성경에는 그러한 말이 없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십계명 그대로입니다. 인간이 나눈 거예요. 그 대상을 보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십계명을 두 돌판에 주었는데 이 두 돌판은 각각의 10개의 계명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십계명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나누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 이걸 생각을 하다 보면 한 돌판에는 1부터 4계명까지, 또 다른 돌판에는 5부터 10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유대인들은 5개로 두 돌판에 동일하게 나뉘어져 있다고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받은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동일하게 나눠졌다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럼 부모 공경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그 계명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은 인간과 인간과의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지켜야 될 계명일 수도 있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유대교의 교육 방법을 보면 부모들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를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그리고 11신탁서라는 그리스 시비인데 거기에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그들은 항상 불멸의 신만 숭배하고 그 다음에 부모들을 공경한다. 그러면 부모의 차원은 물론 신에는 못 미치지만 그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 신학의 중세 그런 신학에서는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특별 가치를 두지 않고 인간으로서는 자연스럽게 행해야 될 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인간에게 부모 공경을 자연스러운 의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심으셨다는 거죠. 그 기원전에 있었던 철학자들조차도 이 부모 공경을 사물의 본질이다, 명백하게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 사상도 마찬가지죠. 공자도 그 오래전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부자 유친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자녀된 사람에게 준 마음들은 신앙을 떠나서 이거는 당연하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생각을 해보면 부모 공경이 인간을 향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쭉 나오다가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합당하지 못한 것을 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부모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다른 악한 죄와 함께 동일선상에 놓여있는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는 죄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더 심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말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것이 아니라 그의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는 부모님에 대한 말씀이 자녀가 그대로 받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간에 분리된 사회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회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모를 거역하는 것들, 그걸 이제 넘어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 근거의 두 번째가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부모를 계속 거역합니다. 예전에 자녀가 지금의 자녀랑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죠?
근데 10년, 20년 지나면 또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징조에 부모 거역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때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단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역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19년까지 부모 존속 살해 상해에 대한 그런 범죄 찾아봤는데 매년 평균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 60건 나옵니다. 한 주에 한 번 이상.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증가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부모를 해치고 때리는 것은 한 번 이상 매일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있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 간의 사회, 자녀가 부모로 보는 그 마음이 사회에 그냥 맡겨버리면 이것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 자녀가 부모를 살해했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가 부모를 살해했다는 기록은 제가 찾은 바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 민족에게 딱 한 번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 이방 신 섬기는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전쟁에 지고 나서 이방 신에게 섬길 때 그의 아들들이 그를 죽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자녀가 부모를 죽였다는 내용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율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저주만 해도 죽인다는 거예요. 자녀가 저주만 해도 죽인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 부모에게 함부로 대?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더 악한 그 자녀들을 바로 죽이라고 명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부모에 대한 마음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주셨는데 그것을 어기는 것은 철저하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니 부모님에게 해를 가할 수 있습니까? 살해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사회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 그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말세에 점점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레위기 19장 2절 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함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두 번째, 부모를 경외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과연 부모 공경이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약속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계명,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로 지켜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여 징계를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슬기로운 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복의 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가정 안에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신 것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임을 저희가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깨달으며 실제로 삶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